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맞이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가 큰 거리를 만들어서 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절벽 위에 있는 사람이 팔을 뻗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손을 잡을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팔을 뻗으면 얼마든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인데 돌아보질 않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들은 것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구조하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조해야 될 가치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조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악당 두목처럼 이게 뭐 다시 살려날 얘는 너무 그들이 악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팔을 뻗으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충분히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서 몹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로 하고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지 않았고 기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뻗으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구하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오직 죄의 한 가지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적어도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를 청산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허망한 말을 제하고 손가락질을 제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도 싸우고 오락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청산해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청산 안 하면서 또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원상식 회복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내가 하니까 도와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삿짐
날라주려고 가보니까 짐도 싸놓지 않고 그때까지 자고 있다면 이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실컷 부르짖지만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긍휼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부릴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도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내 백성을 내가 정말 잘 구원해냈구나. 내가 온갖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꼭 도와주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긴 어려움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죄의 덩어리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척하면서 잠깐 응급조치로 회개하는 척, 진짜 중심은 변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시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악한 죄나 습관이나 남겨져 있는, 청산하지 않고 있는 죄가 없는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비결입니다. 죄짓던 자리에 그냥 퍼지고 앉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도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복받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복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왕 망했다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받는 어떤 조금의 유익이 있겠죠. 근데 그 유익 다 포기하고, 어차피 망할 건데 이거 포기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예. 옮기면 훨씬 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이제 내려지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약간의 즐거움과 어떤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입으로만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이 말은 반대의 얘기죠.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충분히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내 손은 충분히 길다. 너희들이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충분히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뭐 크기가 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는 너무나도 밝습니다. 듣지 못하시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아무리 속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작게 신음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도우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오라가시고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남겨진 죄의 습관은 없는지, 우리가 청산하지 않은 빚이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어떤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이 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 유익이 아까워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빈손 들고 온들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백배 천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손의 장중에 붙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 가감하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민족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국교회가 정말 중심은 변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그동안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온 것들을 다 몰아내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진정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천기를 기억하시고 한우들과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다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역마다 기관마다 함께 하시고 또 모레 있을 성례식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잔치에 주님께서 생명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찬식을 베풀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